좀 도착했고 정리 좀 하고 마음을 좀 추스리고 컨디션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. 내일 아침 경기다 보니까 오늘 한 6끼 정도를 먹어야 되고 지금 4끼 먹었습니다. 앞으로 2끼를 2시간, 3시간 간격 텀으로 먹고서 일찍 자고, 일찍 자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자고 일어나서 2끼의 식사를 하겠죠? 총 8끼를 이렇게 치를 하고 무대를 올라갈 것 같아요. 평소 로딩 시간보다 좀 짧아서 로딩이 뭐 크게 일어날 거라는 기대는 되진 않지만 어쨌든 48시간 이상을 로딩을 하시는 거를 저는 원래는 추천을 합니다. 근데 저는 다이어트가 잘 됐는데 뭔가 2%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. 마지막에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 때문에 그냥 하루 더 좀 빡세게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고 소심하게 하루에서 반나절 추가해서 이렇게 로딩을 하게 됐습니다. 결과는 나와보면 이제 알겠죠? 부산 온 김에 바닷가 그냥 살짝 냄새 좀 맡으러 가보겠습니다. 저만의 보드숏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거 내일 입을 겁니다. 박지현 선수 고맙습니다.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고. 아침입니다. 경기날 아침 드디어 7개월가량의 시즌을 마무리할 마지막 대회 후회 없이 시작해보겠습니다. 이제 펌핑이 한 60% 정도 됐어요. 가슴은 하나도 아픈 게 아니고 이따가 이제 직전에 가슴이랑 어깨만 열심히 펌핑을 할 겁니다. 이유진 선수 조언 따라서 약점인 등을 오히려 펌핑을 좀 살짝 해서 포징을 하기 더 수월하게 피로감을 쌓지 않고 그렇게 전략을 짰습니다. 근데 지금 펌핑감이 지금 살짝 했는데도 나쁘지 않아서 좋아요. 네. 좋아요. 굉장히 지금 혈관 길었다. 네, 좋습니다. 제가 뭐 포징 한번 체크하실래요? 155번, 159번 스위치. 네, 감사합니다. 19번은 퇴장해주세요. 나이스! 1위 선수만 단독 촬영하겠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하지만 왜 들어갔어? 너무 좋으셔. 1등 하신 분들 다 너무 좋으세요. 아니.
근데 좋아요, 좋아요. 그래도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는 마인드. 잘했어. 잘하셨어요. 잘했어. 아, 이제 체급 1등했어요. 죽음의 조를 뚫고 올라갔어. 대단한 거. 근데 이제 더 죽음의 조 그랑프리전이 남았습니다. 대회 다 끝난다고 한대요. 제일 마지막에 한 4시간, 5시간 기다려야 돼서 일단은 기다리고 뭐 하나 먹고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다시 한번 뒤로 돌아주세요. 정면을 봐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세 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. 아주 멋지십니다. 퇴장해주세요. 오늘의 두 번째 프로카드를 받으실 분은 222번 용태원 선수. 여기까지 응원을 주셔서 항상 부산 올 때마다 또 맨날 책임져 주시는. 아쉽지만 뭐 어쩌겠어요. 결과는 받아들여야 돼요. 미국대 가면 돼? 그만 먹자. 미국대. 미국대. 저는 내추럴 대회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WMBF 레츠고. 멋있다. 볼링티어라고 써있네. 아 맞죠. 저도 없는 에디션입니다 이거. 아, 이제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. 아쉽네요. 당연히 아쉽죠. 그래도 잘했어요. 일단은 뭐 체급 1등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많이 받고 또 무엇보다도 든든한 아우 형 든든하게 서포팅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회를 무사히 잘 치룰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정말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까지만 아쉬워하고 내일 다 털어버리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를 도전을 향해서 다시 또 시동을 천천히 걸겠습니다. 잠깐 브레이크 좀 밟고 갈게요. 바통 터치기 그런 제도 없나? 전면에서 내가 쓰고 뒤로 돌면서 옛날에 체급 태그 한번 해보실래요? 여기서? 콤보 한 10콤보 넣고 태그 버튼 누른 다음에 백으로 조지기. 오 이런 완벽한 환상의 태그팀입니다. 그러니까요. 진짜 아쉽다.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죠. 대회 끝나고 식사를 하고서 총총쇼프와 함께 제가 또 커플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 사이에 껴서 더베이 101 구경 왔습니다. 약간 냄새가 안 좋은데 여기? 소독물을 보여요. 여기 주는 접시기네. 보이죠? 아 너무 멋있다. 구름이 죽여 힐링이 좀 됩니다. 올해 참 힘들게 달렸다. 고생했다. 대회 끝나고 국룰인데 대회 끝난 다음 날 몸이 더 좋다. 거의 국룰이거든요. 오늘 한번 바디 체크해볼까?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당연히 안 잡히지. 오늘 운동을 못할 것 같아서 유산소 운동이라도 가볍게 아침에 하려고 합니다. 아 우리 뷰가 너무 좋다. 정말 좋습니다. 정말 날씨 아 너무 좋다. 유산 너무 좋은데요. 진짜 너무 좋다.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? 아니면 뷰가 좋아서 그런가? 빨리 먹으라 그러는데 이틀 넘었습니다. 바닷가에 왔습니다. 이번 시즌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데 정말 최적의 장소 같아요. 사람이 너무 많지도 않아요.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이른 시간인지 몰라도 좀 아쉬운 뭐 아니면
그냥 뭐 여러 복잡한 감정들 오늘 다 털고 이제 서울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부산에서 정말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갈 것 같습니다. 아, 내 도전. 젠장. 아이고, 물에 빠져버렸다. 호텔 뷔페를 부시는 법입니다. 일단 숯, 그리고 씨푸드부터 먼저 부신 다음에 천천히 스타트를 끊어보겠습니다. 아까 미처 마저 못 먹은 시푸드 이제 육류 전체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. 단백질은 거의 다 채워보니까 수요일에 탄수화물을 섞고 있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3일 내내 1일 쌀국수를 했네요. 나의 소울푸드. 이제 마무리.